한국기독교총연합회 차기 대표회장 후보에 청교도 영성훈련원장인 전광훈 목사와 한사랑 선교회 대표 김한식 목사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두 후보는 태극기 부대 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인물들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누가 당선이 되던 한기총은 향후 더욱 우클릭 행보를 보일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승규 기자입니다.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가 차기 대표회장 후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청교도 영성훈련원 원장인 전광훈 목사와 한사랑 선교회 대표인 김한식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당초 후보로 등록했다 사임 의사를 밝힌 예장 개혁 측 김은봉 목사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사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전광훈 영성훈련원장과 김은복 개혁 측 후보와 김한식 예장 후보 3명을 우리가 접수를 받았는데 김은복 후보는 사임을 했고 한기총 선관위는 두 후보의 흠결이 지적돼 공청회가 열리는 오는 25일까지 서류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원들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는 예장 대신 총회장이 아닌데도 전광훈 총회장 명의의 예장 대신교단 추천서를 접수한 게 지적이 됐고 김한식 목사는 후보 등록 마감 시간을 넘겨 후보 등록비 1억 5천만 원을 입금한 게 지적됐습니다. 한기총 선관위는 특히 두 후보의 정치 성향을 우려해 당선 시 재임 기간 동안 대정부 정치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후보는 당선하더라도 일체 정치적인 행위, 대정부, 대관, 대사회 정치 행위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같은 다짐은 이들의 성향상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광훈 목사는 최근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대표회장에 당선돼 한기총을 내년 총선에 끌어들여 기독자유당을 100만 표를 만들겠다는 취지의 발언 녹취를 CBS가 확보했습니다. 올해만큼은 내가 해야 돼, 올해만큼은 내가 하고. 그래서 내가 기독자유당 만들어 놓으면 글로 올라와가지고 더큰 데서 한번 해보란 말이오. 전 목사는 지난 총선에서 기독자유당을 이끌며 득표율 2.63%인 62만여 표를 만든 장본인으로 대표회장에 당선되면 내년 총선에 한기총을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다른 후보인 김한식 목사 역시 자신은 절대로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고 선교와 전도에만 매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동안 김 목사가 보여준 건 전형적인 극우 성향의 정치 목사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반드시 이 정권은 무너져야 합니다. 악한 정권이니까.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반성경적인 정부입니다. 이처럼 두 후보의 극우 성향을 볼 때 한기총 차기 대표회장에 누가 당선이 되든 세간에서의 한국교회에 대한 이미지 결과는 불보듯 뻔할 전망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